이거는 죽인 거잖아요. 죽인 거예요. 그 가해자가 죽인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섯 개 단체, 그 기관에서 이 자기가 할 일을 안 한 그 기관, 그리고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이 어떻게 사람, 선수를,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취급했는지의 어떤 역사성, 다 모여서 한 사람을 타살한 거다. 스포츠계 폭력 사건은 최근까지 끊임없이 불거진 문제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남자 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 선수가 후배 선수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컬링 전 국가대표 팀 킴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쇼트트랙의 심석희 선수가 코치에게 폭행을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스포츠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스포츠인권을 위해서 뛰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얼마 걸리느냐 하니까 보통 뭐 인권위원회에서 조사 기간이 3개월이 걸리고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 우리는 권고 기간인지 처벌 기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숙현 선수는 인권조사단을 찾아갔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권조사단 역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최 선수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더 적극적으로 예, 검찰에 갔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 이외에 또 나머지 또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던 게 저희는 제일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봉 감독은 처음에는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체육계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폭력 사실을 은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규봉 감독은 경주시청팀 선수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쓰게 했습니다. 경주팀에서 거짓 진술서를 쓰게끔 경주 전 경주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김규봉 감독님. 그래서 저도 거짓 진술을 썼었고. 아, 그래 뭐라고? 이제 폭행 사실이 없다. 폭언한 적도 없고 최 선수를 건드린 적도 없고 고등학생 그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적도 없다. 강압 아닌 강압으로 저한테 권유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썼고 이런 카페 같은 데에서 같이 앉아서 제 감독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썼어요, 제가. 체육계가 외면한 데다 동료 선수들마저 김 감독의 편에 섰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최숙현 선수는 절망했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너무 지쳐서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해자들이 오히려 웃으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가해자들이 오히려 탄원서를 받아내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하는 거에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저한테 울면서 이제 팔끄댕이를 잡으면서 오빠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너무 맨날 자살하고 싶고 너무 힘들다 나 좀 제발 좀 도와달라 울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가 절박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애가.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숙현 선수는 녹취 등 많은 자료를 클린스포츠센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더 많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다른 그 선수들은 다 이거를 진술서를 저쪽에서 다 받았더라고. 네. 예, 받아서 증거물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또 다른 동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라든지 있으면은 그걸 보내줘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저희한테.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철인 3종경기협회,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조사단. 그 누구도
최숙현 선수의 절박한 구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자살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죽인 거잖아요. 죽인 거예요. 그 가해자가 죽인 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섯 개 단체 그 기관에서 이 자기가 할 일을 안 한 그 기관 그리고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이 어떻게 사람 선수를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취급했는지의 어떤 역사성 다 모여서 한 사람을 타살한 거다. 클린 스포츠 센터 담당자와 통화한 그날 밤 최숙현 선수가 숙소 옥상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고작 23살. 여전히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꿈 많은 어린 선수였습니다. 잠시 후 최숙현 선수가 옥상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곧 다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어린 선수가 홀로 맞서기에 체육계의 침묵의 장벽은 너무 높고 두터웠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어머니가 다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최숙현 선수는 끝내 응답하지 못했습니다.